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LPD 페달스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무려 신제품입니다. 네. 87 디럭스. 따끈따끈합니다.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87은 두 개의 완전한 독립된 채널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고 따뜻한 드라이브 톤부터 강렬하고 힘있는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모두 연출합니다. 그린과 레드 두 가지 채널은 다양한 게인 및 톤 조합을 제공을 합니다. 레벨, 게인, 베이스, 미드 및 트래블 컨트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프레젠스 컨트롤을 추가하여 더욱 디테일한 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린 모드는 JCM800 기반의 역동적인 사운드를 연출하며 까다로운 믹스에도 풍부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 모드는 플렉시 기반의 감각적이고 힘있는 리드 사운드를 제공하며 컴프레스가 더해진 응축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80년대 기타 톤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든 87 디럭스는 연주자를 만족시킵니다. 다용도 오버드라이브이며 놀랍도록 깨끗한 프리앰프 톤을 포함하여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87이랑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토글을 이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채널을 변경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요 상태로도 완성형이긴 했지만 이게 스테이지에서 사용을 할 때 이 로우 하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로우 채널을 로우 게인 채널을 사용을 하면서 앞부분을 연주를 하다가 빵 터지는 부분에서 하이 게인 채널을 사용하고 싶을 때 토글을 변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스위치로 변경이 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약간 듀얼 오버드라이브 듀얼 디스토션처럼 생겼지만 두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네.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68 디럭스랑 좀 성향이 많이 닮아 있는데 68 디럭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가운데 페달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면서 이 개인의 뉘앙스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얘는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네가 이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부터 디스토션까지 이 페달 하나로 해결을 해라 라고 해서 설계된 그러니까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 마샬에도 보면 스위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크런치 있고 맞습니다. 리드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 것 같고 어차피 이 페달 혼자서 만으로도 하이 게인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어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퍼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써봐라.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극단적인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주자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아, 난 두 개 같이 밟아 쓰고 싶은데 뭐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아쉬울 수 있지만 이미 얘는 얘 자체가 이미 힘이 좋기 때문에 네. 굳이 어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변경된 외관과 노브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완전히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베이스, 미드, 트래블, 저음역과 중음역,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레벨은 양 채널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 게인은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프레젠스 노브가 있는데요. 스파클링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앰프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 채널에 보이싱 토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토글을 이용을 해서 그린 채널을 사용할 것인지 레드 채널을 사용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온오프를 하고요. 채널 스위치 이 양쪽 채널을 왔다 갔다 선택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토글 스위치를 올려서 레드 채널로 변경을 하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다시피 아시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 다시 그린 모드로 한번 바꿔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공연 상황이라면 이런 거겠죠. 바꾸고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냐면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87 디럭스 두 대를 하나로 합쳐놓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굉장히 이 세팅을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스 톡으로 이용을 해서 둘다 레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개인향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는 아까 저희가 세팅한 것처럼 그린, 하나는 레드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오버드라이브로만 사용하겠다. 둘다 그린으로 네. 변경을 해서 세팅을 달리하면서 사운드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 친구를 쓰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네. 있겠지만 리드 게인을 생각하면서 많이 쓸 텐데 백킹을 하다가 솔로로 가는 세팅을 하는데 한 채널은 볼륨을 좀 낮춰놓고 네. 한 채널은 볼륨을 올려놓으면 바꿔버리면 똑.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둘 다, 레드로 보이스 토그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이쪽으로 백킹을 하고 이쪽으로 솔로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백킹을 한번 해주시면 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그죠? 하고, 게인도 좀더 주고. 네. 이러면은 부스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페달을 같은 소리로 이렇게 세팅해서 쓸수 있다는 건 정말 그렇네요. 메리트 있거든요. 내가 막 치다가 백킹 잘 깔고 있다가 솔로 할때 굳이 부스터 밟았다고 그냥 이 맞습니다. 페달 하나로.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끌때또한번 밟으면 그냥 다 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아이디어를 녹여낸 스타일의 페달인 것 같고요. 사운드는 이 AT7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보이스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레드 채널을 사용할 것이냐, 그린 채널을 사용할 것이냐를 먼저 설정해 주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다양한 세팅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뭐 그렇죠. 사실 두개 사는 것보다 저렴해요. 그러니까요. 두개 사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뭐 근데 뭐 있다. 이럴 수는 있죠. 뭐 내가 나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 나는 부스트 페달이 없기 때문에 요게 되게 유용할 것 같아 한다면 리드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빼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87 사운드로 이87 사운드의 그린 채널과 레드 채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87을 두개 사실 필요가 없이 요거로 맞아요. 바로 오시면 될것 같고, 나는 예를 들어서 87과 74를 같이 쓰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이 87과 74를 따로 쓰시는 그렇죠. 것이 엎어야죠.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운드만 좀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가볼게요. 한 채널에서는 게인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요. 한 채널에서는 게인을 많이 준 상태로 이게 어렸을 때 치고 안 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고 있고요. 여러모로 연주자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만들어낸 아이디어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뭐 일단 뭐 사운드는 뭐 깔 게 없고 너무 좋아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되게 뭐 심플하게 팁을 드렸지만 아까 앞에서 뭐 반주하다가 드라이브 톤 하는 거 백킹 하다가 솔로 가는 맞습니다. 거라든가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쓸지 정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소리는 여러분들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 잡는 거에 어려움도 없고 워낙 다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세팅을 내가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것만 잘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하나 가격보다 네. 훨씬 더 저렴하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뇌피셜을 돌려보자면은 약간 이 새로 나온 이 노브가 업그레이드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실제로 디테일한 톤 설정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노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다가 이 노브를 다 놓기 위해서 이런 슬림하면서도 견고한 노브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87의 사운드, 나는 87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이 87 디럭스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있으면 일단은 리드 사운드, 백킹 사운드, 드라이버류 관련된 거는 뭐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보다 나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머리를 영리하게 써서 잘 정리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7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분들 디럭스 버전도 나왔으니까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LPD의 페달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새로 출시된 LPD 87 디럭스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사운드적인 부분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브랜드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를 들고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들어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